오정이 서트 탈게 여보. 오케이. 아유 진짜. 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던 그 구할 수도 없었던 이 방망맨 그 오징어 비빔국수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기 저희 와이프가 36%가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다양하게 양배추, 양파, 소면, 대파, 그리고 저희 와이프 다진 마늘, 당근, 양념, 참기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니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실한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소면이 있고요. 각종 채소들은 다 손질되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양념과 참기름, 마늘까지. 오징어는 이제 뼈가 다 손질이 되어 있어서 크게 이제 어렵지 않고 다 완전히 손질이 되어 있어요. 오징어 입까지 다 손질이 되어 있어서 오징어를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대충 알려드리면, 네, 다리는 적당한 뭐 한 5cm 길이? 좀 더 짧게 먹고 싶으면 짧게 썰었는데 저는 짧게. 네, 좀 더 짧게? 응. 좀 짧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몸통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면 됩니다. 칼집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되고, 근데 저희는 귀찮으니까 그냥 굳이 조리 방법은 저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생면으로 된 소면을 먼저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 찬물에 식혀줬습니다. 다음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징어를 강한 불로 살짝 볶아줬습니다. 오징어가 어느 정도 볶였으면 채소를 넣고 짧게 볶아줍니다. 채소는 냉동에서 해동된 상태라 오래 볶으면 씹는 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다 볶였으면 양념과 마늘을 넣고 신나게 볶아줍니다. 불은 보시다시피 빠꾸 없이 그냥 센 불로 거칠게 볶아줬습니다. 참기름은 먹을 때 뿌려줬습니다. 먼저 양이 굉장히 작아 보였는데 오징어가 많아서인지 생각과 다르게 충분한 양이었고, 소면을 먹고 남은 오징어에 밥을 비벼서 먹으니 충분히 배가 부를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양념의 색이 굉장히 빨갛고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인데 적당히 매우면서도 달지 않아서 먹으면서 물리지 않고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소면도 겉면이 아닌 생면으로 된 소면이어서 부드러우면서도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냉동으로 보관된 채소들의 아삭한 식감이 좀 떨어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방망래 할머니의 이름만 걸고 브랜딩한 게 아니라 정말 가성비와 맛이 뛰어난 밀키트 제품이다. 쟤 좀 집어넣으면 안되겠어? 뭐해? 뭐하게?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하려고? 운동 다 했어? 가자.